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에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 의원입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정부 여당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가리기 위한 방탄 국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에도 민생을 살리는 책임 국감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책 정당 민주당이 제기한 주요 이슈들과 성과들을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먼저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전부터 우리 기자분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그 또 다음 달 예산안을 앞두고 저희의 민주당의 입장과 원칙을 좀 말씀드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12구 이태원 용산 이태원의 참사 일주기 날인데 갑자기 그 오면서 서정주 시인의 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건데 아마 유가족과 희생자 입장에서는 그 오늘 같은 날 일주기 날 훨씬 더 어이없게 희생됐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분들을 훨씬 그리워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 이제 겸임 상임위만 남겨두고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칙, 민생이 기준이라는 자세로 국감에 임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국감 기간 24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경제국감, 민생국감, 국민국감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권력 사유화 등 실정을 밝혀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감의 의미와 향후 정기국회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가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과 증인 빼돌리기, 오만한 답변 태도와 정쟁을 통한 파행 유도 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태가 전례 없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밝히고 국민 안정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국감의 성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이었습니다. 경제는 위기이고 국민은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사유하고 정치 보복만 일삼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사유화가 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윤석열 카르텔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일가와 지인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없어도 대통령 친구이거나 검찰, 이명박 정부 출신이면 고위 요직을 차지하는 후진국형 인사 행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구축해온 민주적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 안전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실을 가로막으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국민의 분노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오만함이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배후라는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이태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능한 정부 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경제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삼고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청년과 노인의 대출 연체율 급증, 자영업자의 폐업 가속화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아니한 인식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습니다. 60조가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민생위기에 대응할 정책수단을 상실했는데 긴축만 외치면서 서민, 청년, 노인, 지방 그리고 교육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이 죄 없는 국민과 어려운 지방정부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감세주도 성장과 낙수효과만을 고집하면서 오늘의 민생 무능 정부가 R&D 예산 대폭삭감 등 내일의 대한민국까지 좀먹으려 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예산과 법안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첫째,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더해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발 반대만 하지 말고 좋은 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삼고시대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의 생활부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민생, 미래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오는 31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 여성, 노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입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입니다.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민 원내수석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께서는 후속 조치에 관련돼서 말씀을 있으실 거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께서는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주민 원내수석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어떻게 저희가 후속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주요 포인트 중에 첫 번째로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행안위 가방위 등에서는 국정원이 선관위에 정보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점검 도구를 무단으로 남겨 선관위가 점검 도구를 삭제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특히 삭제한 점검 도구 중에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점검 도구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처가 특혜 의혹에 더해서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헐값으로 매각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준 기업을 운영하는 대학 동문에게 넘겼다는 그런 취지의 의혹입니다. 교육위에서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이 관련된 처분이 내려지는 당일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으로 교체했다든지 당시 부인이 진술서에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사랑의 매다라고 적시했다라는 사실 등도 밝혀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가 딸의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처가의 골프장 직원 및 가사도우미 고용을 위해서 위법한 범죄 기록 조회 등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히길 기대하면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장에 압력을 가해서 특정인을 상임이사직에 임명한 것을 밝혔고 정황근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감사원의 질의서 공개되지 않은 거죠. 비공개 질의서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관련된 소송에 사용되는 등 감사원이 정권의 방송장악 등을 위해서 방통위와 협업하고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밝혔고요. 과방위와 산자위 등에서는 YTN 지분 매각 과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것들을 국감 때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사위와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허위 이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외압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 책임 추궁을 위해서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 여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보고서를 질병청이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 등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활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윤석열 정권이 무능함을 좀 드러내는 데 노력을 했는데요.
역대급 세수 결손, 그다음에 재정 준칙 미이행 등에 대해서 관련된 상임위 등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여러 문제를 관련된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나 기소 그리고 처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국감 직전에 수원과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원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주요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6월 30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의혹들도 7월 27일 날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은폐 의혹 관련돼서는 특검법이 패트 지정되었으나 법사위 심사기한이 24년 4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해왔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더해서 최근에 문제제기되고 있는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저희들은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차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청관위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위 국감이 남아있습니다. 정보위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행안위를 통해서 추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이미 사퇴해서 진상규명이 막히고 있는데요. 운영위 국감이 남아있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진상규명을 시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한 기타 조치들.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는 쌍특검법이 10월 24일부로 이미 본회의 부의 간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에 이후 예산심사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 후속으로 민생회복 등을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 됐는데요. 대응 TF를 구성해서 유동수 정책수석께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기존에 전세사기 대책 특위가 있는데요. 확대 개편해서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고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소관 상임위별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사조치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지금 위증을 한 이민주 권익위 기조실장 고발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에 고발을 해놨지만 대검 차원에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수처 등에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본부장의 국감 불출석, 그다음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하종대 KTV 원장 위증 문제 등에 대해서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이미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정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SMJ 컴퍼니 부사장 화이트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관련돼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고 그 청문회에조차도
SPC 허영인 회장이나 DL 이해욱 대표이사가 불출석한다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책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이제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D 예산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R&D입니다. 원래 이제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걸쳐서 몇 개월 동안에 예산 편성을 해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 대비 3조 4천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증액에서 감액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이 R&D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안을 지키지 않은 불법이고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적합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입니다. 산업부 R&D 예산 역시 2023년 대비해서 13.6%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중에는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R&D 예산을 삭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은 심각합니다. 내년에 중소기업 R&D 예산은 무려 4,493억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산인 소재 부품 장비 특별 회계를 2,183억에서 내년에 336억으로 무려 85%를 삭감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중기 분야에만 R&D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책기관들을 모아놓은 경제, 인문, 사회, 연구의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크게 52%를 삭감합니다. 인문학 기반 위에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각 연구기관의 분절적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서 융합과 연결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맞지 않은 삭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람 상품권은 그 대부분이 67.7% 정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의 지역사람 상품권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매년 지자체는 그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려 만큼 굉장히 호응도도 높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체계화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편성 안 했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을 한 푼도 안 했지만 저희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일 것입니다.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1,480억만 반영합니다. 무려 78%를 삭감합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 아리백 기반의 최초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활비입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특활비 자료 제출이 대단히 미진하고 용도 외에 사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철저히 꼼꼼하게 다루겠고 또 불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징계나 고발을 고려 중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써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마이크를 좀 죄송한데 앞에 좀 아니 앞쪽으로 좀 잠깐 오셔서 예, 이리 오시죠. 예. 눌러 주시죠.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그 이태원 1주기인데 특별법이 지금 6월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는데도 이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의 정확한 입장과 이제 야당의 좀 정확한 입장과 여당과 어떻게 좀 소통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당 관련 내용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찌됐건 국감이 끝나면 예산 정국이랑 총선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조정식 사무총장님의 사표 처리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지금 사무총장님의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뭐 사표 처리를 반려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원 특별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에 지금 그 보고가 돼서 그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 법은 제가 여러 차례 그 아침에 모두 발언 통해서 그 인사말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함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기대감이 큰 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 자격이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도 오셨는데요. 유가족들에게 돌맞을 각오로 가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풀어드린다는 자세로 가신다면 제일 먼저 일성으로 이태원 특별법 이번 11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 특별법 외 저 처리 과정은 저희가 앞으로 안 그러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직회부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관련된 거취 문제는 사실 제 권한을 넘어서는 얘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당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느냐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인분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인 만큼 국정감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와 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당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방금 언급해주신 부분들 중에 가장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번 아까 우리 김성주
그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장의 민생의 어려움을 특히 그 물가, 유가, 그다음에 이 금리 등으로 그 삼중고라고 그러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산, 첫째는 미래 예산, 두 번째는 서민 부담 그 완화해주는 예산, 이 두 가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R&D 예산은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관련 예산도 저희들은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과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은 꼭 대폭 증액이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부담 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 예산, 그리고 저희가 서민들의 금리 완화를 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 정책금융 관련 예산 등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돼서 정부의 증액 동의가 없기 때문에 난항이 겪고 있고 지난해는 초유에 정부 측에서 도리어 준예산 누누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정부가 선택하면 정부의 선택대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보겠는데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대로 한다는 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생과 경제의 실질적 대책을 반영해야 올 것. 두 번째,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존중해 줄 것. 세 번째, 법적 일정을 준수합니다. 반드시 준수하겠는데 그것이 꼭 법적 기일날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 더 제가 드리면 2024년 예산 관련해서 편성에 있어서 정책위 예결위 간사님과 당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이 11월 초중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지 논의가 다시 한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글쎄요, 뭐 대표님이 그 차담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그 성의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하고의 그 저 만남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해야 될 것에 최소한의 그 예의는 지키겠습니다만 좀 더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국정조사를 4개나 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건이 다 의혹이 크고 그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네 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그 중에 두 개는 본회의에 그 보고가 된 것이고요. 두 개는 이제 새로이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개를 저희가 다 추진한다고 해서 꼭 다 되진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실제로 추진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조금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뭐가 1순위, 뭐가 2순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더 받을까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 아, 네. 네, 머니투데이 차연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국정감사 후속 조치도 그렇고 이제 향후에 뭐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어떤 조금 그 강대강 대치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서 그 신사협정 비슷하게 해서 좀 이렇게 정쟁을 좀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정쟁은 좀 내려놓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좀 내부의 전략 같은 게 있으신지. 내부의 전략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만 그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뭐랄까 뭐 과정이나 또는 어떤 이 본질이 아닌 문제 갖고 국회가 파행하는 걸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본질과 본질적 사안, 뭐 정책적 사안이라든지 또는 뭐 예산과 관련된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여당과 싸우면서도 또 물론 협상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본질적 사안과 신사협정은 그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본질이 아닌 그 형식적인 것 때문에 파행되거나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가 신사협정을 제안한 그 의도입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신사협정을 하셨는데 제가 국회 4년차 있으면서 그래도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언성도 좀 있어야 되고 정쟁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워낙 신사다 보시니까 이번에 신사협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재판 문제는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지도부 내에서는 한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없었어요. 국감 기간 중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되고 나서 재보궐선거 연휴 기간 중이었고 재보궐선거 끝났고 바로 국감이 시작돼서 이 사안을 갖고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선거법이 다음 선거에 그 어떤 그 뭐랄까 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회적 그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는 국정조사나 특검 등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조금 더 제가 운영수석
국을 비롯 운영석과 상의해서 박준희석과 상의해서 최고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보고도 드리고 의총에서 논의한 이후에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예, 그 2일 날 우리가 예결위 그 위원장과 예결위원장과 그 예결위 간사 그리고 정책위가 함께하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들께 보고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증액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증액인지 그리고 정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국회는 11월 그 말 12월까지 이어지기 12월 그 정기 국회가 12월 10일까지 일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간 내에 관련 예산안 심의 그다음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당 대통령과 여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대통령이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와 같이 또다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나라 콩나라 하는 대통령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 파행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좀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보다 자율적인 예산 심사 그다음에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말임에도 많은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주요 성과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맹탕 국감 뭐 하나만한 국감 이런 비판들이 참 많이 있어서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국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어느 해 그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세 번의 국감보다는 올해 국감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빌미만 있으면 파행하고 그 정회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정부 여당이 대놓고 증인 불출석과 그 증언 회피를 유도하는 그러한 속에서 나름대로 감사원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거나 또는 이 상당 부분의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감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국감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침부터 저에게도 계속해서 기자분들이 말씀을 해오셨지만 원내대표님과 똑같은 말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오늘 주말임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